네, 공화표로 16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A 실린더는 후진 시에 급속 배기 밸브, 그리고 B 실린더는 전진 시에 미터 아웃으로 제어하도록 설계가 되었고요. 양솔 밸브입니다. 양쪽 다 양솔 밸브이고 가장 일반적인 규칙의 스테퍼 회로 설계 방식으로 설계가 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K1, 2, 3, 4 릴레이가 순차적으로 들어오고요. K4 릴레이가 살면은 K1부터 K4가 모두 죽도록 설계가 되었고요. 동작을 보면은 K1에 의해서 A 전진, 그리고 그다음에 K2에 의해서 Y3가 돼서 B 전진인데, 원래는 여기에서 요 K2 A 접점 필요가 없는 건데, 문제에서 이렇게 제시가 되었기 때문에 일단 표시는 하였습니다. 여기서 이건 원래 필요 없는 거죠. 그리고 K3가 작동이 되면은 요 부분이 이제 차단이 되고 요 부분은 없고요. 이렇게 연결이 돼도 상관이 없는 거죠. 그래서 K3 작동돼서 K 와이퍼가 작동되면은 B가 후진을 하고요. B 후진된 다음에 K4가 작동되면은 Y2가 작동이 되어서 A 실린더가 후진되도록 만들어진 회로가 되겠습니다. 동영상을 통해서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급속 배기 밸브 설치된 게 확인이 되고요. 여기 쪽에 B 실린더는 속도 제어 밸브 설치된 것이 확인이 됩니다. 네, 푸시 버튼 스위치 연결을 하였고요. 그래서 LS1 A 접점을 거쳐서 나온 라인이 K4 릴레이의 B 접점. K4 릴레이의 B접점에서 K1 릴레이, K1 릴레이를 거쳐서 나온 라인이 0V, 플러스 라인에서 K1 A접점, K1 A접점을 거쳐서 나온 라인이 LS1과 K4 사이, 플러스에서 LS2 A접점, 네, 거쳐서 나온 라인을 K1 A접점, K1 A접점이 K2 릴레이, K2 릴레이 0V 처리, 자기 유지 라인, 플러스에서 K2 A접점, K2 A접점 거쳐서 나온 라인을 LS2에서 K1 사이, 플러스에서 LS4, LS4에서 나온 라인이 K2A 접점, K2A 접점을 통해서 나온 라인이 K3 릴레이, K3 릴레이 0V 처리. 네, 플러스에서 LS3 A 접점, 지금 자기 유지 라인이네요. 플러스에서 K3 A 접점, K3 A 접점이 LS4에서 K2 사이 연결이 되었고요. 마지막 제어 라인, 네, 플러스에서 LS3 A 접점. 회로를 그릴 때는 초기 상태를 그려야 하기 때문에 이렇게 화살표로 LS1과 LS3는 초기에 눌려 있기 때문에 눌려 있는데 붙었기 때문에 이제 두개다 A 접점인 것이죠. 나온 라인이 K3의 A 접점, K3 A 접점 나온 게 K4 릴레이에 연결되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0V 처리되었고요. 이제 출력 라인 플러스에서 K1 A 접점, K1 A 접점에서 K4 B 접점. 케이퍼 B접점을 Y1 솔레노이드 밸브에 연결이 되었고요. 0V는 다 미리 지금 처리가 되었죠. 플러스에서 케이퍼 A접점,
K4A 접점에서 Y2 솔레노이드 밸브. 라이트 솔레노이드 밸브는 그라운드 처리되었고요. 플러스에서 K2A 접점. K2A 접점에서 K3B 접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두 번째 K2A 접점은 없어도 되는 그런 접점이 되겠습니다. K3B 접점에서 나온 것이 Y3. 네, 이 부분이죠. 네, 플러스 K2A 접점. 일단 회로에는 있기 때문에 연결은 하였습니다만, 네, 필요는 없는 접점이고요. 그리고 K3A 접점. 연결 잘못했죠? 여기 지금 K3 접점인데 여기 접점 연결을 잘못했죠. 그리고 에어호스도 아마 예, 지금 연결이 제대로 체결이 되지 않아서 아마 호스 체결했던 것 중에 빠져나온 라인이 있어서 아마 그렇게 연결이 되지 않았나 싶은데요. 지금 K3기 릴레이까지 지금 들어온 모습이 보이고요. 네, 여기도 연결 지금 잘못한 거 찾아냈죠? 네, 확인이 돼서 그러니까 에어호스도 빠져 있었고 릴레이에 B 접점을 A 접점으로 연결을 했었죠. 네, 제대로 작동되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네, 이것으로 공합 회로 16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